일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다음 주 월요일부터 버스와 지하철, 택시 같은 대중교통에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될 예정입니다. 이로써 코로나19 방역 조치 대부분이 사라지게 됐는데요. 마스크 없는 일상이 코로나19 유행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당초 정부가 20일하고 27일을 얘기했었잖아요. 네. 마스크 의무 해제하는 방안을 언급하다가 27일쯤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과거 설례를 봐도 국민들이 좀 적응하거나 준비할 시간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20일로 발표를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사실은 이제 마스크의 이제 대중교통에서 해제 같은 부분들은 원하기 계획에서는 4월이나 5월쯤 정도로 생각을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런데 예. 이제 마스크 법적 의무, 실내 마스크 법적 의무 해제하고 나서 유행 상황 자체가 크게 변하지 않는 부분들이 이제 보이고 나니까 네. 일단은 좀 당긴 부분이고 어차피 할 바에는 그냥 바로 하자 이제 이렇게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대중교통은 밀접 접촉이 이루어지는 공간이잖아요. 네. 근데 그래가지고 대중교통 마스크의 경우에는 사실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기에는 좀 부담스럽지 않느냐라고 하는 의견들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네. 만약에 마스크를 착용 의무를 해제를 해버리면 그럼 일시적으로 확진자가 접촉이 이루어지면서 더 확 늘어나거나 이런 현상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일단은 이제 실내 마스크 해제가 됐어도 많은 분들이 이제 사람이 많이 모이고 특히 이제 잘 모르는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공간에서는 아직도 마스크 잘 착용을 하고 계시기는 하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대중교통에서도 법적 의무를 해제하는 거지만 이제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는 마스크를 좀 되도록 쓰도록 지금 현재 자율 권고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네. 아마도 한동안은 이제 특히 대중교통에서의 마스크 착용은 계속 좀 길게 갈 거로 보고는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마도 법적 의무 해제를 하더라도 마스크 착용 자체가 바로 떨어지진 않을 부분 이제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시행을 한 거로 보이고요. 그래서 네. 아마도 이제 유행 상황 자체가 지금 당장에 올라가거나 이럴 거로 생각은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그 지난 겨울 유행이 끝나고 2월 정도 끝났기 때문에 네. 이제 조금씩 점진적으로 3, 4개월 이상 지나가기 시작하면 감염된 분들이든 동절 개방촉 했던 분들이든 이런 분들이 면역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재감염 사례가 많아질 것도 예상이 되거든요. 네. 아마도 한 한두 달에 걸쳐서 점진적으로 환자 규모는 늘지는 않을 건데 어차피 뭐 규모가 아주 크지는 않을 거여서 그 정도 늘어나는 규모는 우리 의료체 긴장할 거다.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이렇게 시행을 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청취자 8356님께서 질문을 해오셨어요.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가 되면 이제 대중교통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 비행기 안에서도 마스크 착용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이렇게 물으셨거든요.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 대중교통이어서 이제 마스크 못 풀고 있었던 공간은 다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이제 비행기 안도 그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이제 통학버스 있잖아요. 학교 스쿨버스라고 불리는 예. 통학버스도 마스크 썼는데 이제 그런 부분 다 해제되는 거로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럼 국제선이나 이런 데에서도 마스크 벗고 갈 수 있다고 하는 거 반기시는 분들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확진자 수가 어느 정도 늘어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근데 그 폭을 지금 예상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혹시 시뮬레이션을 하거나 이런 결과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마스크를 벗었을 경우에 확진자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를 한 시뮬레이션들이 여러 이제 기관에서 발표를 하긴 했었습니다. 네. 마스크 착용이 이제 뭐 70% 떨어졌을 때, 50% 떨어졌을 때 뭐 이 정도로 예상을 하게 되면 전체 확진자 규모는 당연히 이제 늘어난다고는 나와 있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유행 자체가 좀 크지 않으니까 중증 환자의 규모 자체도 감당 가능한 수준 이내로 발생할 거다 정도의 이제 모델링 자료들은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이제 그런 모델링 자료까지 보고 나서 결정한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국내 의료 영향으로는 어느 정도 확진자 수가 조금 늘어나는 현상이 나오더라도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다. 이렇게 예측을 한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네. 근데 또 다른 변수라고 할 수 있는 게 새로운 변이가 등장할 가능성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 네. 가능성은 지금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일단 지금 전 세계적으로 유행 자체가 이제 좀 규모는 줄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새로운 변이가 나올 확률도 이제 좀 더 예전보다는 줄었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예. 근데 예전에도 뭐 그 델타 처음 나왔을 때나 또 오미크론 처음 나왔을 때 예상 밖의 상황에서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변이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은 계속해서 모니터링이 좀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료기관과 약국, 요양시설 등은 마스크 착용 의무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잖아요. 근데 네. 아무래도 고위험 시설이라고 판단하는 거죠. 환자들이나 의료진이 또
그 감염이 되면은 나타날 수 있는 좀 우려 같은 것들이 있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까? 예, 맞습니다. 사실 이제 2월 달에 전반적인 유행 규모가 이제 많이 감소했을 때에도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서는 뭐 50명, 100명 단위의 그런 재감염을 포함한 이제 확진자들이 발생을 하고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취약시설은 이제 한두 명이라도 이제 종사자든 안에 이제 거주하고 계신 분이 발병하면 대규모 발병이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마스크 착용 유지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예.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린다면 예전에 이제 코로나19 이전에 이제 이런 병원이나 요양원 같은 데서 독감, 인플루엔자가 유행을 했어도 많이 네. 발생하면 10명 내외 수준 정도밖에 발생을 안 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뭐 50명, 100명씩 발생하는 전파력이 무시무시할 정도의 전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이런 치약시설 같은 경우는 또 뭐 어쨌든 코로나19 완전히 사라지기 전까지는 2019년 이전처럼 마스크 안 쓰고 다니는 그런 상황을 맞기는 거의 어렵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근데 병원에 환자가 있는데 면회를 하거나 하기 위해서는 지금 네. 코로나19 신속항원 검사를 해서 음성 판정을 네. 받아야지 면회가 가능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것도 마스크 착용하게 되면 이 네. 검사를 그때그때마다 해야 될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 사실 그래서 이제 어차피 병원에 이제 면회하러 오시는 경우 사실 이제 급성기 병원들은 면회 자체가 아직도 대부분 금지되어 있기는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요양병원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검사하고 마스크 착용하지 않으면 아예 입장 안 되거든요. 네. 아직도. 여튼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한동안은 계속 이제 유지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는 하고요. 그래서 예. 요양병원에 계신 분들은 이제 다만 이제 면회에 대한 욕구, 특히 요양병원은 장기간 입원해 계시니까 가족분들의 면회에 대한 욕구가 매우 강해서 네. 요양병원에서 면회객 관리 때문에는 상당히 좀 이제 어려워하고 있는 부분이 시작되기는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검사는 앞으로도 계속 유지될 것이다. 당분간은. 네, 근데 좀 검사 부분들도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비용 부담이 크니까 예. 계속해서 이제 줄이려고 하고 있기는 한데 지금 입원하는 환자들이나 간병인들에 대한 비용을 일부 부분 이제 보험에서 지금 대주고 있거든요. 네. 이제 그런 부분도 축소를 하려고 그러긴 하는데 저희가 좀 의료계 쪽에서는 일단 병원 내 아웃브레이크는 계속 문제가 될 거라서 어떤 그런 지원 부분들은 빨리 빼면 안 된다라고 계속 강조를 하고 있기는 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지금 직접 겪는 일이기도 하니까요. 의료용 신속항원 검사를 받을 때 제가 증상이 네. 좀 있어요라고 하면은 건강보험이 적용돼서 한 만 원대에도 검사가 가능한 상황이고 그런데 네.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면은 3만 원 오히려 4만 원을 넘어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런 네. 거는 조금 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예, 일단은 이제 그 신속항원 검사 자체 검사의 목적 때문에 그런데요. 신속항원 검사는 이제 그 PCR에 비해서는 이제 정확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증상이 네. 없는 경우에 검사를 하면 위험 상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잘 못 잡아내는 부분이 있어서 증상이 있는 환자에 대해서 검사하실 때 이제 그 양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믿을 만한 수준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렇게 가는 부분들이기는 하거든요. 어쨌든 네. 이제 신속항원 검사는 PCR과 관련돼 있는 이제 뭐 무료검사, 고위험군에서 무료검사 가능했거나 저비용으로 했었던 부분들도 이제 여러 가지 코로나19가 엔데믹화 되기 시작하면 그런 부분을 이제 보험화돼서 일부 본인 부담금이 추가될 가능성은 이제 다분히 있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요즘에 병원 가서 검사하겠다고 얘기하면 증상이 있는지 없는지 물어보고 난 다음에 없다고 하면 건강보험 적용 안 하고 오히려 어떤 병원에 가면 저 앞에 병원이 굉장히 싸게 해주니까 거기 가서 받아가지고 오세요. 면회할 수 있어요. 이렇게 또 얘기하는 일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 이제 남은 방역 조치는 7일 격리 의무 정도가 아닐까 싶거든요. 네. 이게 언제쯤 이건 조정이 되겠습니까? 또 나타날 수 있는 우려도 있을 것 같으니까 지금 조정을 못 하고 있는 것도 아닌가 싶은데. 예, 사실 이제 그 부분이 이제 가장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고 예. 특히 취약한 노동계층에 대한 이제 부분 때문에 사실 쉽게 얘기를 못 꺼내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7일간의 법적 의무 격리를 해제하게 되면. 이제 뭐 대기업이나 이런 데는 큰 영향을 받지 않고 공무원들은 영향을 받지 않겠지만 거의 대부분의 직장이 병가를 안 줄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자기 휴가 써라. 뭐 네 코로나 때 못 나오면 그렇게 되면 대부분의 직원들이 이제 증상이 심하지 않고 이러면 코로나 감염됐는데도 출근을 하게 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이제 플랫폼 노동자라든지 또는 일용직 노동자 같은 경우에는 감염되면 일을 할 수가 없게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감염돼도 얘기 안 하고 그냥 일을 해야 되는. 안 그러면 자기 당장의 소득이 없어지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래서 아프면 쉰다라는 노동 문화가 정착되기 전까지는 사실은 이제 법조금 해제가 상당히 어려워질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취약한 노동 계층에 대한 배려가 어느 정도 이제 나오고 그 부분에 대한 지원이 결정이 돼야 아마 이제 법적 격리 의무 해제도 본격적으로 논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급 병가를 갈 수 있도록 아직 도입이 안 됐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 그 상병수당이 아직까지 시범 사업만 하고 있고 안 되고 있어서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그 부분이 가능한 상병수당을 전국 단위로 시행을 해야 되긴 하는데 아직까지 재원 마련이나 이런 부분들 못하고 있는 것도 상당히 좀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어떤 준비가 필요해야지 7일 격리 의무를 푸는 데 있어서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겠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이 제도적 네. 보완에 대한 논의가 좀 시작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취약계층은 만약에 이렇게 7일 격리 의무가 해제가 될 경우에는 치료를 받는데 금전적인 부담이 더 커질 수도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아직까지는 이제 뭐 지금까지 치료와 관련된 부분들은 정부가 전액 지금 코로나 환자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고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부분도 의료 자체도 일상화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문제 때문에 코로나19 환자에 대해서 뭐 이제 법적 감염병도 뭐 2급에서 4급으로 낮추는 부분 논의가 되는 것처럼 이제 법적금 격리 의무나 이런 것도 해제되는 상황이니까 의료비도 이제 본인 부담 원래대로 이제 우리 독감이나 그러니까 인플루엔자 진단받으면 자기 돈 일부 본인 부담 내고 이제 치료제 처방받았잖아요. 네네. 이제 그런 식으로 코로나19도 바꾸려고 준비는 하고 있는데 다만 코로나19 치료제들이 가격이 엄청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뭐 팍스로비 나게부르 다 60만 원, 70만 원대고 랜데시비는 예. 오히려 거의 300만 원대 금액이라서 만약에 예. 이게 급여화가 돼서 만약에 본인 부담이 발생하게 되면 이제 돈 많은 사람은 치료받고 돈 없는 사람은 치료 못 받고 이런 상황들도 만들어질 수 있어서 이런 급여화 관련된 부분들도 상당 부분 이제 진통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분은 참 걱정스럽네요. 마지막으로요. 이게 항상 받는 질문이실 것 같은데 코로나19에서 우리는 언제쯤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일상생활은 이미 거의 다 벗어난 것처럼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일상생활 자체는 이미 거의 회복됐다고 보는 게 맞고요. 다만 이제 이런 취약한 계층들, 또는 취약한 시설들을 얼마나 안전하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그 사회가 실제로 코로나19에서 더 자유롭게 벗어나느냐, 마느냐를 결정을 하는데 다만 그런 취약시설, 또는 취약한 계층에 대한 지원 부분들마저도 지금 계속 없애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사회적 논의가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걱정은 많은데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된 건 반겨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네. 해제는 어쩔 수 없는 뭐 우리가 가약을 길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어떤 현실적인 대응책들이 다 좀 준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였습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를 얘기할 때마다 우리 기업을 걱정하는 말들이 뒤따르곤 합니다.